자, 이 그림은 사랑받는 여자인데 사실은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. 즉, 그 숙박권 경매로 숙박권을 받은 승주아가를 어제 영혼의 초상화 그리면서 그렸는데 이 아가가 처음에 딱 오는데 너무 슬퍼서 저 눈물이 툭툭 떨어질 것 같아서 아, 이 아가 이 슬픔을 청산시켜야지 하고 이 아가 오고 이걸 그리면서 슬픈 여자를 그려서 걸어놓게 해서 슬픔 청산시키려고 그렸어요. 근데 순식간에 이게 내 옆에 오더니 이야기가 슬픔이 분리되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그릴 때 그 사람의 잠재의식과 하나로 연동하니까 그 아기의 잠재의식을 그리게 되죠. 그래서 내 머리는 슬픈 여자 그려야지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와버렸어. 되게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여자. 승주아가죠. 그래서 그 아가의 영초예요. 사랑스러운 여자. 처음에는 복 많은 여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우리 마스터아가들이 보고 아우 헤라 엄마 이건 사랑받는 여자 같아요.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로 붙였거든요. 어차피 사랑받는 여자가 복 많은 여자니까. 그래서 제가 그린 여자 중에 정말 순위권에 들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가 나온 거야. 너무 아름답죠. 특히 이 눈동자가 되게 크고 사슴 같아요. 뭔가 크고 놀란 듯한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순진해 보이고. 그래서 승주아가 얼굴도 이렇게 닮았어요. 이게 오동통한 볼도 닮았고. 그래서 승주아가 영혼의 초상화입니다. 사랑받는 여자입니다.